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포핸드 힘을 빼는 이유와 그리고 회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힘을 빼는 이유는 라켓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힘을 빼는 거예요. 라켓 무게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라켓을 한 305g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게 내 무게에 느꼈을 때 임팩트 순간에 이 버텨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헤드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무거운 라켓을 사용을 해도 결국엔 똑같은 임팩트 느낌인 거예요. 가벼운 라켓이든 무거운 라켓이든 결국 이제 라켓의 무게를 느끼려면 제가 힘을 뺐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 떨어질 때 이 떨어지는 느낌과 내 팔에 떨어지는 이런 느낌들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라켓의 면을 그대로 빼서 이런 식으로 맞추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오래돼서 내가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게 되면 점점 공을 강하게 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윙에서 강하게 치려면 점점 스윙이 커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테이크백이 이만큼씩 커지는 거죠. 이렇게 해도 라켓의 무게를 느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느끼냐면 이런 식으로 라켓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선수들이 스윙을 안 하는 이유가 스윙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점점 타이밍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을 하는 이유가 내가 이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얘가 이 헤드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게가. 그래서 여기서 라켓을 뺄 때 나는 이제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켓을 이런 식으로 빼서 회전을 하게 되면 라켓이 점점 커지면서 손목만 고정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나는 드랍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을 봤을 땐 라켓이 이렇게 서 있으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기 손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셔서 손목에 힘 조금만 풀어서 완전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가셔서 회전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가 이 바깥쪽으로 돌면서 이 헤드 무게를 좀 느끼셔야 돼요. 바깥쪽으로 돌면서 헤드 무게를. 어떤 그립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이제 이선이나 컨티넨탈 쪽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손목을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하시거든요. 당겨서 고정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엘보가 바깥쪽으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스윙이 크게 돼요. 스윙 연습을 하시는데 이제 헤드 무게를 좀 느끼시려면 내가 이 손목에 힘이 풀려 있어야 되잖아요. 손목에 힘이 풀리는데 이 헤드가 가만히 있는데 우측으로 살짝 돌리면 얘가 무겁기 때문에 라켓이 이대로 떨어지게 돼요. 이대로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느낌을 내 팔이랑 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내 팔이랑 이 라켓 무게랑 같이. 그래서 이제 이 떨어지는 느낌을 못 받으면 라켓이 무거울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이 힘을 전체 사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이 레깅 동작이라고 하는데 선수들은 솔직히 레깅이란 단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릴 때부터 힘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손목에 힘이 저절로 빠져서 임팩트 순간에만 이런 식으로 힘을 주게 되거든요. 자, 스윙 연습을 천천히 하실 때는 내가 이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실제로 스윙 연습 하시면 여기서 내가 라켓을 무게를 일로 뻗었다가 확 당겨오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 이해하시면 여기서 그냥 얘를 당기면서 이렇게 무게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헤드가 절로 쳐지면 이렇게 크게 한번 뒤로 쭉 당겼다가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당기는 게 아니라 레깅 연습하실 때 잘못 연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 헤드의 무게를 완전히 내 팔로 느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갈 때 내 팔이랑 힘이 같이 빠져서 순간적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윙 연습을 하셔도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옆으로 해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뭐 그대로 빼서 그대로 맞추셔도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시면은 얘가 힘을 쓰기 위해서 점점 커지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레깅을 하는 동작이니까 라켓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스윙 연습을 조금 하시고 그 라켓의 무게를 느끼고 나서 임팩트를 맞추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공의 무게가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이제 설명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스윙을 여기에 힘을 주셔서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혼자 연습하실 때라도 내가 이 스윙할 때 이 라켓의 무게를 조금 느끼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